이성호 시멘스 대표가 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자동화 수요가 큰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상장 목표를 밝혔습니다. 시멘스는 인공지능과 3차원 비전, 로봇 가이던스 기술 융합을 통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구현하는 회사로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대부분 로봇 기업들이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멘스는 로봇이 자율 모션을 할 수 있도록 눈과 뇌를 만들고 있다며 각 산업별 업계 1위 레퍼런스를 선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멘스는 이번 상장에서 총 260만 주, 최대 624억 원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입니다.